안녕하세요. 유니스 라이프의 유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영국 워홀 와서 어떻게 일을 구했고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좀 그런 구직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뭔가 예비 워홀러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영국 워홀 온지 1년 6개월 정도 됐고요.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은 이제 거의 끝물인 영국 워홀러고요. 저는 비디오 에디터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저는 구직할 때도 항상 그 비디오 에디터 잡으로 구직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 이력서를 CV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레즈메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 CV랑 커버레터라고 한쪽 정도 되는 페이지에 내가 왜이 포지션에 잘 맞는 사람인지 그런 거를 이제 어필하는 그런 커버레터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구직은 이 CV와 커버레터 이렇게 두 개의 서류로 거의 진행이 되고, 저는 이제 영상 편집자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까지 추가해서 같이 제출을 자주 하는데, 포트폴리오는 그냥 제 CV에다가 링크를 한줄 걸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럼 그 링크 타고 들어가면 그 제가 비메오 프로필에다가 제 포트폴리오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한번 클릭하면 다볼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워홀 와서 인턴, 프리랜서, 그리고 풀타임 정규직 이렇게 좀 다양한 형태의 구직을 다 해봤는데, 이걸 하나씩 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처음으로 일을 구한 게 인턴 일인데, 제가 영국에 5월에 와서 한 6월 초쯤에 인턴 일을 바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인턴은 어디서 구했냐면, Work in Startup이라는 구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찾은 거고요. 거기가 이제 스타트업, 진짜 작은 스타트업들이 주로 많이 공고를 올려요. 그제 인턴십도 되게 작은 회사, 이제 막 시작한 작은 회사였고, 저는 언페이드 인턴십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언페이드 인턴십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국에 비해서. 저는 영국 온지한 달밖에 안 됐고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값이랑 교통비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자리였고요. 구직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됐냐면, 제가 서류를 보냈더니 이메일로 나는 너의 CV가 마음에 든다, 우리 뭐 한번 만나서 얘기해볼까? 라는 식으로 이제 약속 같은 거를 잡게 돼요, 이메일로. 이메일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준비해 갈거 있니? 라고 물어봐가지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한 다음에 대면 인터뷰를 잤습니다. 그 다음에 대면 인터뷰 때는 회사로 가가지고 저한 명, 인터뷰 한 명, 이렇게 1대1로 인터뷰 진행했고요. 한 40, 5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던 포트폴리오도 직접 좀 보여주면서 면접 진행했고, 그 다음 한 3, 4일 뒤에 이제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 처음 인턴 일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프리랜서 일을 했는데, 프로덕션 베이스라고 프로덕션 관련된 사람만 좀 구인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 에디터, 카메라 오퍼레이터, 뭐 스크립트 작가, 아니면 라이트닝 스페셜리스트 이런 식으로 그런 프로덕션 전문가들만 뽑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 문화에 관련된 영상을 편집 하는 비디오 에디터를 구하는 공고를 제가 봤어요. 회사는 영국 회사였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 일은 내가 꼭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아주 진짜 CV와 커버레터를 미치는 듯이 준비를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서류를 합격하고 이메일이 왔어요. 우리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다, 뭐 언제 시간 되니? 이런 식으로 또 연락이 와서 장소랑 시간을 잡고 그 회사 앞에 있는 카페에 가가지고 면접을 진행했어요. 저한 명, 그리고 인터뷰어 한 명, 또 1대1로 진행을 했고, 프리랜서다 보니까 프로젝트 하나만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자유롭고 좀 편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끝나고 또 바로 다음날인가? 연락이 바로 빨리 왔던 것 같아요. 거의 인턴이랑 좀 나름 프로세스가 좀 비슷하게 진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제 회사는 풀타임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여기는 링크드인 메신저를 통해서 먼저 연락이 온 케이스예요.
링크드인 메신저라고 그 링크드인 하는 사람들끼리 연락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난 너의 경력이 마음에 드는데 뭐 우리 회사 이번에 비디오 에디터 뽑는다 지원해볼 생각 있니?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제가 옳다구나 싶어서 또 CV랑 제 커버레터를 또 구질구질하게 적어가지고 링크드 메신저로 보냈어요. 제가 그 프리랜서 일을 했었던 회사가 영국에서 꽤나 큰 회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경력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줬던 것 같습니다. 서류를 제출했고 서류가 통과해서 걔네들한테 메일이 왔어요. 아, 우리 구글 행아웃으로 이제 화상 면접 진행해볼까? 라는 식으로 연락이 와서 또 시간을 잡고 화상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는 한 30분 정도 했고 인터뷰 말미에 아, 나는 너에게 이제 업무 테스트를 줄 건데 이 테스트를 뭐 일주일 뒤에 제출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상통화가 끝나고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뭐두 가지 영상을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하나 만들고 저렇게 하나 만들어라 라고 이제 되게 과제가 주어져서 그 과제를 제가 일주일 동안 아주 열심히 이제 만들고 제출을 합니다. 그 과제를 제출을 했더니 또 며칠 뒤에 이메일로 왔어요. 아, 과제 잘 봤고 우리 이제 그럼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대면 인터뷰를 진행해보자 라고 연락이 와서 대면 인터뷰를 갔더니 그때는 저 혼자 있었고 인터뷰어는 두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1대2로 진행을 했고 제가 업무 테스트에서 만든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에 대해서 뭐 질의응답 같은 것좀 받고 내가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다 라고 좀 어필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에는 이제 회사의 CEO 분까지 오셔가지고 같이 좀 인터뷰하면서 좀 편하게 대화도 나누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좀 1시간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1시간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며칠 뒤에 전화가 와서, 아, 이제 최종 합격이다라고 이제 연락이 오고, 잡 오퍼는 이메일로 보내줄게 라고 해서 이메일로 잡 오퍼가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했었던, 제가 이제 최종 합격까지 한 그런 곳을 얘기해봤고요. 또 하나 제가 재미있는 게 있는데, BBC 서류 합격을 제가 했었거든요. 이거는 영상 편집은 아니었는데, BBC에서 한국말로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원래 그 일을 하셨던 분이 육아휴직을 떠나셔서 그 육아휴직하는 기간 동안 사람을 구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서류 합격을 해서 이제 그다음 인터뷰까지 있었는데 인생은 타이밍인 건지 지금 제가 합격한 회사랑 BBC랑 겹쳤었어요. 많이 겹쳐서 제가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솔직히 BBC에서 일하는 거는 인생에 한 번쯤은 제가 좀 마음에 품어왔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꼭 해보고 싶었는데 그 일이 그 퍼머넌트가 아니었고 그 잠깐 땜빵 채우는 자리였기 때문에 되게 근무도 1년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매일 일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두세 번 정도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였고 내가 지금 일하는 곳은 이제 풀타임 아예 정규직으로 쭉 일하니까 저는 비자 지원을 받을 그런 계획이 성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두개 중에서 BBC를 포기를 하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BC 측에 제가 이메일로 아 미안하다 내가 풀타임 잡을 뭐 구하게 돼가지고 뭐 너네 이거 그때 제가 뭐 최종 합격까지 간건 아니었고 그 절차를 진행 중이었어요. 그 서류는 우선 합격한 상태였고, 그 다음 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제가 이제 중도 포기를 했죠. 아, 미안한데, 나는 중도 포기해야 될것 같다. 정말 아쉽다. BBC에서 일하는 건내 꿈이었는데, 또 이런 거 굳이굳이 보내면서 마무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좀 재밌게 보셨나요? 이제 예비 워홀러 분들이 이거를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